오늘은 쉽고 빠르게 칼로리를 태워볼게요. 어려운 동작은 없으니까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해봅니다. 자, 시작할게요. 강하게 걷기로 시작합니다. 코어에 힘 주시고요. 단단하게 힘차게 걸어줍니다. 무릎도 높이 올려주면서 씩씩하게 움직여주세요. 손을 대각선 위로 쭉 뻗어주면서 반대다리가 뻗은 팔과 일직선이 되게 시원하게 옆으로 토탭해줍니다. 손 뻗을 때마다 숨 내쉬면서 발을 사뿐하게 옮겨주세요. 상체는 세우시고 머리 양옆에 손을 두세요. 무릎 올려서 손으로 한번 터치한 후에 조금 더 높이 올려서 발끝을 터치해줍니다. 배에 힘 단단하게 넣고 허리를 굽힌다기보다는 복근을 조여주면서 무릎을 들어 올려보세요. I want to know you, but I don't know how. Cause every time I bump right into you, I get all tongue tied. Want you to know me, but I'm way too shy. I can't just go around admitting that it's you I like. I wish that I had guts enough to flirt a little, but I'm too scared I'll fail. Yeah. 머리 옆에 두시고 나머지 손으로 허리를 짚어주세요. 무릎을 올려서 반대쪽 팔꿈치와 닿게 크런치해줍니다. 상체는 충분히 틀어서 크런치해주시고요. 무릎 올릴 때마다 숨 내쉽니다. 22초 하고 다리 바꿔줄게요. 굽혀서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좌우로 몸을 트위스트한 후에 무릎을 한쪽씩 크로스로 올려줍니다. 허리를 돌리실 때 복근에 힘 주시고요. 무릎 들 때 숨 내쉬면서 복근을 한 번 더 조여줍니다. All my thoughts are running, running round inside my head. Emotions keep coming, they're keeping me from thinking straight. Thought it would be different when I got my things in place. Stuck in this commotion, how come I ain't past this yet? I wanna me that be somebody else, another me that doesn't need your help. But if I'm honest, I don't think we got it. I
I try to change the things you never liked. Try to make this better, make this right. But we're the same, even though I changed. Really made an effort, promised I would change. But something stayed the same. 경쾌하게 벗기 갈게요. 손은 어깨 높이에서 위로 쭉쭉 뻗어주시고요. 발끝은 살짝 든 채로 발로 엉덩이를 차주듯이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속도를 좀 내주세요. Start a life in the country. I could say yes to that. Whatever way you want me. I'll learn it all and I'll adapt. Even if I changed up everything except my name. We will still be fighting, cause I am still the same. I wanna meet to be somebody else, another me that doesn't need your help. But if I'm honest, I don't think we got it. I tried to change the things you never liked. Try to make this better, make this right. But we're the same, even though I changed. Really made an effort, promise I would change, but something stayed the same.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한 발을 뒤로 보냈다가 돌아오면서 반대 발을 앞으로 차줍니다. 숨을 훅 내쉬면서 배에 힘주고 차주시면은 다리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22초 하고 다리 바꿔줍니다. 하이니 할게요. 손을 위로 쭉 뻗었다가 무릎을 높이 올릴 때 내려서 무릎을 터치해줍니다. 발끝으로 서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시고요. 속도는 최대한으로 내봅니다. 펴서 앞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다리는 가볍게 뛰어주듯이 옆으로 옮겨줍니다. 차분하게 움직이려면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로 하시고요. 팔은 상체의 각도와 같게 뻗어주세요. 한 손을 뒤로 내려서 반대 다리에 발을 터치해줍니다. 다리는 살짝 굽힌 채로 엉덩이의 무게를 잘 두시고 균형을 잡아주세요. 22초 하고 다리 바꿀게요.
All the things I said and the things I did before. To stain on you, I'll take it away. If you let me stay, never mind all your principles if you feel.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다리를 살짝 굽혀주시고요. 허벅지와 엉덩이가 단단해지게 무게를 잡아줍니다. 엉덩이는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두시고 발만 하나씩 떼서 뒤로 뻗어서 바닥을 디뎌주고 돌아옵니다. 손은 앞으로 뻗었다가 팔꿈치를 몸으로 당겨주세요. 이번에는 옆으로 셔플해서 두 걸음 가신 후에 무릎을 들어 올려줍니다.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해주세요. 무릎 올리실 때 숨을 후 내쉽니다. 제자리 스케이트 할게요. 다리를 사뿐하게 옮겨주셔야 돼요. 배에 힘주시고 상체를 숙이면서 손을 바닥에 닿게 해줍니다. 상체가 충분히 트위스트 되게 해주시고요. 경쾌하게 크게 움직여주세요. 이번에는 하프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한 다리씩 무릎을 올려줍니다.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풀 스쿼트로 내려가셔도 아주 좋아요. 무릎에 힘주지 마시고요. 둥근과 허벅지에 힘주면서 일어나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뛰지 않는 점핑잭 할게요. 한 다리씩 옆으로 옮길 때 몸이 헐렁해지지 않게 코어에 힘을 잘 넣은 채로 탄탄하게 움직여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제가 야외로 나와서 운동을 했는데요. 화면에서는 안 보였지만 제 주변에 10명이 넘는 분들이 맨몸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활동량이 많이 줄어드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죠.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몸이 좀 묵직하고 군살이 붙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계절보다 활동량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운동도 좋지만은 평소에도 의자에서 좀 일어나서 몸을 자주 움직여 주시고요. 산책도 나가고 많이 걷는 건강한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루틴으로 곧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You're not my baby, but I think maybe you reconsider. When I pull up in that brand new thing with the iced out chain and the new chinchilla, and you ain't for the hard when you